질문하신 거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고 계속할게요. 어머니께서 저보고 이제 사고를 칠 때 아까 제가 이제 7, 8억 정도 사고를 쳤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사고를 칠 때 제가 약을 먹고 있던 중이었느냐 해서 제가 아닙니다 했죠. 제가 이제 처음 약 먹은 게 40대 중반에 시작해서 50초반까지 한 5년 약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제 스스로가 양극성 장애 2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약을 안 먹었죠. 약안 먹고 잘 버틴 거죠. 생활을. 그러니까 이제 제 경우에 약을 안 먹고도 계속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학 교수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삶의 패턴이 제가 오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오후와 저녁에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대학 교수는 여름 방학이 있고 겨울 방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동안에는 내가 뭐 완전히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지내든 어쨌든 간에 관계가 없으니까.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있었다는 게 저로 하여금 조증이나 우울증이 있으면서도 그 시기를 티안 나게 잘 넘길 수 있는 하나의 그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학기 중에도 휴강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휴강을 하루 시키는 게 아니라 제 경우에는 휴강을 시키면 아, 요즘 내가 상태가 좀안 좋다.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은 휴강시키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조교실에 전화해 가지고 다음 주한주 휴강 공고 내 하면은 다한 주가 다 휴강이잖아요. 그러면 토 일부터 시작해서 한주 하고 그다음 토 일까지 하면 근 열흘 정도를 그냥 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돌이켜 보면 매 학기에 항상 중간에 한번 정도는 한주 휴강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면 티안 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좋았던 게 뭐냐면 대학 교수는 자기 연구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시기에는 방에 방문을 걸어 잠궈놔 놓고 강의만 갔다 오고 나면 방문 걸어 잠궈놔 놓고 내 소파에 그냥 계속 누워 있거든요. 일반 직장 같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땐 제가 썼던 전략 중에 좋았던 전략이 30한 초반 중반부터 썼던 전략인데 우울증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모임에 나가거나 어쩔 수 없이 움직였더니 뒤에 되니까 안 좋은 평이 들려오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가. 왜냐하면 나가서 바보처럼 처신하고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 모임이라든지 친구들 모임이든 아는 사람들 모임에 가서 우울증 시기가 되게 되면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하거든요. 억지로 앉았다가 오는데. 그래서 제가 택한 전략이 뭐냐면 우울할 때는 일체 밖에 다니지 말자. 꼭 가야 되는 자리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우울 시기에는 학회도 안 가는 거죠. 학회도 내가 발표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면 들으러는 안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울 시기에는 그냥 사적 모임 일체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 시기에 괜히 꾸역꾸역 억지로 다니면서 남한테 욕먹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울 시기는 완전히 그냥 은둔 고립 생활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하루 종일 자고 은둔 고립하는 게. 그래서 한 6개월씩 전혀 두문불출하고 딱내 강의하고 나면 딱내 방에 와서 문딱 잠궈 놔놓고 있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남들한테 티가 잘안 나죠. 우울증을 남한테 그렇게 크게 티안 내고 보낼 수 있었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조울증 특성이 있음에도 크게 남들한테 그렇게 우울증은 티안 내고 조증은 남한테 다티날 수밖에 없어요. 남한테 내가 막 평소하고는 다르게 막 말도 억수로 많고 막 한번 이야기 시작했다 막 2시간씩 끊임없이 상대방 말 못하게 하고 내 혼자 막 말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거든요. 한밤중에 온 사방에 전화해서 자는 사람들 죄 깨우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존 가능했느냐라고 할 때 제 경우에 보면 이런저런 사소한 사고들도 그러니까 많이 치는 거죠. 남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들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일을 하면은 일을 탁월하게 잘했단 말이에요. 강의도 한 학기 하면 중간에 휴강도 시키고 하지만 한 번씩 가다가 강의를 할 때는 막 학생들이 귀에 쏙 들어올 정도로 강의를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욕이 좀 올라오고 할 때는 강의 준비도 열심히 하고 강의도 막 평소하고 이게 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좀 실망스러운 점이 있지만 또 엄청나게 좋은 점이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고 학과 교수들 입장에서 봐서도 좀 이렇게 약간씩 문제가 되는 점이 있지만 예를 들어 행사를 한번 한다 또는 어떤 일을 하나 맡겨서 하라 하면 탁월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냥 좀 특이한 친구, 좀 별난 친구 정도로 하면서 생존이 가능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나이 40 중반 정도 돼 가지고 이제 학회 회장도 하고 그 전에 이제 빚졌던 것도 다 갚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여러 가지 여유가 좀 생기니까 주변에 이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살살 꼬드기는 거죠. 이제 제 경우에 넘어갔는 거는 병원 만들자는 거에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헛된 욕심이죠. 제가 심리학자면 만들더라도 상담센터를 만들었어야지 병원을 만들자는 꼬임에 넘어가서 정신과 병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적인 생각하고 이제 맞물린 거죠.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 돈 벌고 싶은 욕심하고도 맞물린 거고 했는데 우리나라 병원이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병원에 환자들 입원하자마자 환자들한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줘야 되고 입원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환자도 교육시켜야 되고 가족도 교육시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병원이 약만 줘서는 안 되고 상담 시스템이 곁들여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아무도 안 하니까 좋다 내가 한번 그런 병원을 만들어서 눈에 보여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병원을 뭐 그래서 의사도 아닌데 이제 그런 누군가가 옆에서 이제 그런 병원 만들 수 있다. 돈 한 푼 없어도 뭐 해서 뭐 만들 수 있다. 돈 약간만 있으면 은행 융자 땡겨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 계획을 이제 나름대로 세워보니까 나름대로 갖다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울증에 또 부품한 내가 하면 다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끌려 들어간 거예요. 한 번에 바로 혹 넘어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한테 자기 딴하는 공을 들인 거죠.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병원을 만들겠다 해서 돈이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가지고 있던 돈 다 넣고 안 되니까 은행 융자 받고 안 되니까 또 주변에 뭐 이금융권 나중에 사채 주변 아는 사람들까지 그냥 막 돈을 다 동원하고 등등 그런 식으로 이제 끌려 들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제 스스로 손을 뗐는데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제가 손을 뗐죠. 아, 내가 지금 이 정신없이 살고 있구나 해서 이제 교통사고를 크게 냈어요. 사망사고를 내는 바람에 거기에서 이제 제가 아 이게 내가 정신이 번잡하다가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내가 여기에 그때에 그 도장 안 찍었으면 교도소 갔죠. 제가 볼 때 그 빌딩을 인수하려고 도장만 찍으면 이제 하는 거였는데 그거 보나마나 부도 났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마지막에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사고 고 사고 나기 전에 처음에 돈을 동원해서 이제 2억, 3억 돈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되니까 막 한 달에 이자가 500만 원. 대학 교수 월급이라 해봐야 한 달에 뭐 한 6, 700 될까 하는데 한 달에 이자가 500씩 나가야 되니까 아, 이제 그때부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수업도 제대로 못 하겠고 막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 발로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양극성 장애니까 조울증 약도 같이 처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처방받아서 그때부터 한 5년 정도를 이제
약을 먹었죠. 그래서 그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고 한 2년, 3년 정도 만에 드디어 이제 사고가 터진 거예요. 교통사고도 나고 손 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때부터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해지고 복잡해졌죠. 그렇게 하여튼 되면서 그 시기를 겪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 제 경우를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자 초울증 성향이 있으면 초울증 특징이 있으면 잘 나간다 해도 항상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특히나 나이가 20대, 30대, 40대 나이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지만 좋을 성향이 있으면 40대가 되면 50대가 되면 이게 위험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때 사고를 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고가 돼요. 이게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뿐만 아니라 자 사회적으로 잘 나가다가 40대에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조울증 환자들, 50대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50대는 별로 없어요. 50대보다 40대가 제일 많아요. 그때가 딱 터지기 좋은 때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약을 계속 먹고 있었더라면 그 사고를 안 쳤겠느냐? 아니, 제가 볼 때 약 먹는 거하고 사고 치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약을 먹는다는 것은 생활 리듬이 그러니까 밤에 불규칙하게 자고 이런 게 생활이 그냥 아침에 정상적인 시간으로 일어나서 생활 리듬이 좀 정상적으로 되는 거 정도이지 약 먹는다고 해서 내 이 부풍한 이 어떤 거 과시욕 막 일을 크게 벌려서 남한테 박수 받고 싶은 거 이거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약을 먹으면 생활 패턴이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다음에 에너지 동원을 할 때 완전히 몇 날 며칠씩 잠 안 자고 확 몰빵으로 하는 이게 조금 줄어서 그렇지만 어차피 제가 사고 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품한 욕구가 있고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결국 돈을 동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고로 간 건데 그건 제가 볼 때 약 먹고 있어도 어차피 그 사고는 쳤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게 약 먹는 것과 이게 별개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이 안정적인 아까 이야기한 확고한 삶의 목표와 그 다음에 안정적인 지지기반이라고 했는데 안정적인 지지기반이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안정적인 지지기반이 없어지면 의논할 사람이 없고 의논이 안 되잖아요. 가족하고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 가족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의논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족의 의견도 듣지만 사이가 틀어져 버리면 더 입을 딱 닫아버리고 내 혼자 생각해서 내 혼자 집행하고 거기에다가 반대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은 더더욱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된 거죠. 확고한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내가 내 삶이 안정적으로 가고 쭉쭉쭉쭉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잘 가지면 무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잘 안 가지면 내가 나라고 하는 거를 주변에 자꾸 내가 하는 일을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등등 이렇게 되면은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내가 옳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하는 이 마음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일이 안 되고 무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병원을 만들어서 멋지게 내가 하나 보여주겠어. 내가 주장하는 바들이 주변의 학과 교수들에 의해서 집사람에 의해서 또는 다른 같은 학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비웃음거리가 되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허황된 생각이다. 자꾸 그거는 안 된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내 안에서는 내가 옳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어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랬을 때 누군가 그게 가능하다는 안을 제시하니까 귀가 솔깃해져서 그 길로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내가 그런 어떤 내 인생의 목표 지점이 내가 정말로 뭐를 하면 해야 될 거냐 하는 게 막연하게 부품하게 내가 그냥 주장하는 건 있었지만 딱 이게
정확하게 이 인생 목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고 그냥 단지 내를 드러내고 싶은 과시하고 싶은 욕구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를 그래서 드러낼지 예를 책을 써야 될지 상담센터를 만들어서 할지 또는 뭐를 할지 그게 더 분명한 목표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 주변에서 병원 만들자고 나를 꼬드길 때 안 넘어갔겠죠. 나 책 써야 되는데 나 상담센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게 없던 참에 부품한 욕구만 있는데 이게 확고한 목표점이 지향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 안정적 지지 기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간단하래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제가 보면은 제가 제일 잘 지냈던 시기가 군대 갔다 복학해서 3학년, 4학년, 대학원 1학년, 대학원 석사과정 2년, 그리고 서울대병원 들어가서 1년 차, 2년 차까지 6년을 제가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지냈거든요. 그 시기를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시기에 집사람을 사귀었고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신혼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2년 지나서 3년 차 들어가면서 집사람하고 싸우기 시작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집사람하고 사귀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안정됐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의식이 확고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었고 이렇게 되니까 딱 안정됐고 그래서 그 6년을 열심히 공부하는 바람에 선생들이나 선배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고 그 바람에 교수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교수가 되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마음이 공중에 떠버린 거죠. 그 집사람하고 계속 사이가 싸우기만 하고 지내니까 집이 그렇고 그 다음에 학과 교수들하고도 계속 제일 막내였지만 학과의 이 권위적인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밖에 쫓아다니면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학과에서는 네 밖에 나가지 마라 너는 학과 안에서 딴 선생님들 우리 뒤치다꺼리 해야지 네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이렇게 되는 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사사건건 제동이 잡히고 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되니까 집에서도 관계가 안 좋고 학과 교수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 100% 못한 건 아니지만 하고 싶은 건 조금밖에 할 수 없었고 완전히 내 뜻대로 할 수 없었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문제가 쌓여갔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엉뚱한 대로 방향을 잡게 된 거고 그러면서 그게 사고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이야기했던 약 먹는다고 이게 막아졌을 거냐. 약 먹는 것 가지고는 못 막았죠. 그러니까 조울증 환자들은 약만 먹는 것 갖고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약 먹는 거는 그냥 생활 패턴, 생활 리듬을 정상적으로 잡아주는 데 약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런 직업, 그런 상황이면 약을 굳이 안 먹어도 관계없죠. 이건 약이라고 하는 생활 패턴을 잡아주는 것하고 관계있지. 약 먹는다고 확고한 인생 목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약 먹는다고 안정적인 심리적 지지 기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약 먹는 거에 플러스 병행해서 이런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고 확고한 삶의 목표가 생겨야 되고 심리적 지지 기반이 생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삶이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주요 문제 영역들 중에 네 번째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인데 분노 조절 문제. 자, 그래서 화내고 짜증 내는 문제.